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동시호가 상황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약 11포인트, 삼성전자가 현재 동시호가 선에는 보합권이었는데요. 동시호가 들어오면서 한3% 정도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지수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요거 제자리 여부 다시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동시호가 상황은 643선의 움직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해 보고요. 내일 장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세현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국내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네, 정리해 주시죠. 오늘 한국 증시는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1.5% 정말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그 상승을 견인한 그 주체는 그 외국인과 기관 모두 쌍매수로 하면서 견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수급 플로우는 아직 뭐 꺾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은 한 700억 그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수급을 보면 1.1조나 샀거든요. 순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하지만 그 지난주에 그 브렉시트 그리고 무역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 온 기조는 아직 유효하다라고 네, 판단됩니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여기 두 가지 이벤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그 12월 15일 관세 연기됐고, 네. 그리고 기존 관세도 뭐 1200억 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절반 이하로 절반으로 낮춘 것 같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예. 네, 무역 협상 결과 가장 중요한 게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네. 일단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12월 관세는 취소예요? 취소라기보다는 그냥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보자. 얘기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죠. 네. 나중에 2단계 협상에서도 이걸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을까 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12월 관세는 없는 걸로 하고 기존에 부과하고 있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그 관세가 있었는데 그 네. 중에서 일부는 15%, 일부는 25%가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아쉽게도 25%보다는 15%대 부과하고 있었던 것의 절반, 7.5%로 관세율을 인하했는데 기존 관세를 철회했는데 그 철회한 정도가 컸냐? 라고 물어보면 컸지 않았다라고 크지 않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운 그 결말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미국 증시가 상승폭이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0.01% 상승한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토리당이 그폴 결과에 따라 예상치에 부합된 그런 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브렉시트는 그 1월 31일 날까지 그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확신은 아니고 네. 가능성은 높아졌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준이나 뭐 주요 기관에서 말하고 있는 글로벌 리스크 중에 항상 무역과 브렉시트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주요 기관들에서 이두 리스크를 중요하게 보고 있었는데 이두 리스크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리스크 온 기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눌려있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는데, 일단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조금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이거 덜한 건가?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에는 미국 증시도 좀 많이 오른 모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표된 지표들은 좀 어떤가요? 만약 이런 이슈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 국면으로 본다면은 이제 경기 중 측면의 부분들을 좀 봐야 될것 같는데요. 네. 예. 오늘 중국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산업 생산. 이거 일단 모두 다 견조하게 발표됐고 그중에서 조금 좀 예상치에 그냥 부합한 정도로만 발표된 것은 고정 자산 투자. 네. 그게 5.2%로 발표되면서 부합했고 나머지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양 정책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펼치고 있죠. 펼치고 있으면서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가 견조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10월 달부터
그 사실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기조가 쭉 이어져 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 요인이 있었다. 그 예, 지금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을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편인데,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단기적인 반등이고, 그리고 그 부동산 업황이 그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이나 그 이게 다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이게 그 지탱하지 않는다면 그 중국의 실물 경기, 경제 지표와 실물 경기, 특히 그 GDP 성장률이 그6% 이상으로 좀 크게 발표되지는 어렵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쪽, 부동산 정책을 좀 많이 얘기를 한것 같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황이 좀 부진하면 전체적인 중국 경기가 높게 성장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쪽에서는 보수적으로 보는 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또 괜찮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경기에 대한 판단은 좀 다소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무튼 오늘 중국 실물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나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 이런 흐름에서 우리 증시도 꾸준하게 플러스권을 유지하다가 지금 삼성전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는 꾸준하게 이어졌는데요. 예, 동시효과 상황 이후에 마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동시효과 상황은요, 2170선으로 소폭 하락 마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다 계속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파란불로 바뀐 이유가 바로 요거 제가 잘못했군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동시효과 상황에서 삼성전자였습니다. 2% 넘게 내림세가 나오다가요, 지금 이제 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일단 호가 불러볼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허수도 상당히 있다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영향을 끼칠 때도 있긴 한데, 지금은 일단은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의 욕구도 한 번은 동시효과 상황에서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플러스권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SK하이닉스도 0.9%의 상승세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시효과 상황에서 코스닥 쪽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쭉 보시면요, 반도체 쪽, 그리고 대체적으로 스마트폰 쪽, 뭐 5G 쪽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게좀 눈에 띄고 있거든요. 뭐 양대 시장의 움직임은 지금 지수 자체는 좀 주춤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종목별로 봤을 때 수익률을 줄수 있는 종목들은 좀 어느 정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감까지 함께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먼저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